자, 민수야, 첫 번째 홀 398야드. 처음에는 뭐 정신없이 쳤지만 이제 한번 쳐봤으니까 알겠지? 네. 오케이. 저 텔러메이드 2번이요. 오늘은 부드럽게 어떻게 하면 페어웨이가 어떤 공을 받고 싶을까? 그 생각으로 한번 쳐봅시다. 굿샷. 아주 똑바로. 좋았어요. 민수는 왼쪽으로 넘길 수 있는 거리라서 그렇게 쳤지만 훔추는 항상 흉골 스윙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게 가장 목적이거든. 그래서 자, 왼쪽 오른쪽 한 벙커 쪽 말고 오른쪽 페어웨이 님이 부드럽게 받고 싶다고 하시니까 페어웨이로 잘 보내놨습니다. 가자. 네. 야, 처음 되게 잘 쳐도 되는가? 저희 맨날 첫 툴에 잘 치잖아요. 첫 툴에 잘. 그런데 이제 막 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블 보기 쳐. 네. 오늘은 좀 파로 좀 마무리 해보면 안 돼? 네. 부드럽게 치면서. 좀 파작전으로 좀 시작 좀 해봐. 욕심내가지고 막 가지 말고. 부드럽게 쳐야죠. 부드럽게 가자. 네. 오, 역시 페어웨이 한가운데. 좋아요. 양지 바른 곳. 하지만 이거 거리가 엄청 걱정된다. 야, 민수, 네 공은 아예 안 보이고 나는 170야드가 남았네. 170야드. 그럼 뭐 드라이버를 거의 안 친 거네. 170야드가 남았지만 앞바람까지 하면 180야드쯤 되고. 아니, 바람이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은데? 8번 가볼까? 8번을 가보겠습니다. 8번. 180야드, 8번. 그렇지만 이제 흉골 스윙. 나이스 원. 긴장해. 놀랐지? 와, 진짜 멀리 왔네. 119m 남았는데 앞바람에서 피칭으로 부드럽게 어깨 스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굿샷. 핀보다 약간 왼쪽. 온 됐는데 조금 짧았네요. 어떤 생각을 쳤어? 그린을 어떻게 잘 전달해 줄까 이런 생각했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제일 부드럽게 치자. 마찬가지야. 누군가 너한테 공을 던져주는데 팍 던지면 기분 나쁘잖아. 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플레이를 꼭 해줘야 돼. 네. 알았지? 네. 네. 지금 선수 일병은 지금 왼쪽 끝에 놓여 있고요. 저도 같은 방향이긴 하지만 저는 한 6m, 그리고 서민수 일병은 한 15m 정도. 그 둘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마크를 안 하는 걸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가 굴리는 걸 봤는데 하나, 아홉, 열, 그리고 오르막이에요. 12걸음 정도를 볼 텐데 뿅점이 지금 요 정도 라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의 오른쪽에 잡혀 있는데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4걸음당 20cm씩의 단위로 갈 텐데 지금 12걸음을 봤으니까 한 40에서 60 정도의 각을 계산을 할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민수랑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나는 칠 테니까 그냥 너가 봐도 알아서 그런 것보다는 좀 소프트하게 보내줄게. 한번 잘 받아봐. 이제 이런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아웃스핀 퍼스를 하겠습니다. 약간 바깥으로 빼서 약간 느낌. 오, 끝에 확 꺾이네요. 그래서 3층 먼저 마무리할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꺾여 버렸기 때문에 약간 왼쪽은 짧아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니 야 이런 실수를 야 치명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 오른 소미스 프로 보기 옥 선생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네 지금 서민수 프로가 1번 홀에 너무 아쉬운 보기를 하고 넘어왔네요. 이제는 뭐 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금은 서로 이제 제가 조력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제 스스로 이제 메모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9야드입니다. 오늘은 첫날 쳤던 것보다 바람이 이렇게 세지 않네요. 그래서 크게 세게 치는 것보다는 벙커 3개 중에 제 가운데 있는 벙커 쪽으로 흉골 스윙 그쪽으로 페어웨이 안착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흉골 스윙은 굉장히 정확히 날아가죠. 네. 아주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게 친다가 골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수 일병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민수야 너가 쓸 수 있는 게 100이면 80도 써보고 70도 써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샷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혹 쳐야 돼? 네. 아이언이야? 네. 오 웬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민수한테 한 얘기가 직사각형이 있으면 왜 너는 그 대각선에서 대각선 그걸 다 쓰려고 하니 힘이 넘쳐나는데 실제로 진짜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언이 엄청 멀리 가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나이스 도 조금 바람을 타서 들어갔는데 공은 살긴 살았는데 지금 민수가 요 며칠 사이에 내가 보니까 너 뭐가 없어진 줄 알아? 너 페이스 투 페이스가 없어졌어. 아, 너 네. 플라잉으로 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려. 네. 그러면 너는 죽는 거야. 항상 페이스 투 페이스야. 모든 샷은. 네네. 알았어? 네. 그게 아예 없어졌더라고. 자, 다음 샷으로 가봅시다. 자, 민수는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플라잉을 치지 않으면 아이언을 쳐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 플라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얹어준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어프로치만 했고 연습볼은 제가 못 치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굉장히 잘 나왔고 저는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치는 편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살리자 주인데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뭐 8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늘 샷을 할 때는 어떻게 쳐주면 저 핀이 제일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왼쪽에 떨어져서 이번에도 민수 프로 공 중간쯤 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쳤는데 왼쪽으로 잡아 당겨졌고 온그린은 성공을 했고 거리는 한 10m 정도 좀 남았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홀에 말도 안 되는 쇼퍼스를 빠뜨렸기 때문에 민수 퍼팅할 때 핸드 퍼스 좀 해줘야 돼. 네네. 그리고 사정권이 아니면 무조건 붙인다. 가장 가까이 붙이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 스톡 좋은데요? 오, 좋아요. 자, 오케이. 마무리하세요. 자, 지금 민수 공이 약간 왼쪽으로 흐르는 걸 봤는데 제 공하고 상관없이 일단 뿅점을 낮은 점을 찾으면 오 이거 뭐 거의 제 공하고 일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12걸음인데 이게 지금 뿅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내리막 봐서 8걸음 정도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퍼팅 스트로크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안쪽으로 빼는 스트로크 때문에 퍼팅이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밖으로 들어서 안으로 좀 당겨치는 약간 인스핀 느낌의 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cm 정말 어떻게 쳐주면 홀이 편하게 받을까? 와, 이것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런데 이 쇼퍼팅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으로 가다가 싹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렀거든요. 이건 거의 스트레이트. 하지만 약간 왼쪽 편은 보고. 와, 역시 아웃에서 인으로 빼는 커트 형식의 퍼트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민수 프로는 본인의 이제 패턴을 잡았어요. 저는 하루 전에 플레이했던 그 퍼팅의 공포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네요. 그걸 한번 극복하는 라운드로 삼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It's golf. 이제 처음에 이 울프 코스를 돌았을 때보다는 좀 더 이제 두 사람 모두 좀 안정된 느낌을 보이는데요. 일단 파5 홀로 왔습니다. 지금 540야드 정도 되는데 민수는 막 힘껏 쳐서 이제 투혼을 노리겠지만 삼촌이 권하는 건 일단은 티샷을 살려놓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판단해라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넓은 페어웨이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가운데로 흉골 스윙으로 편하게 쳐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똑바로 가는 흉골 스윙. 이번에도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잘 날아갔습니다. 저는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보고 칠 건데요. 제가 굳이 워낙 페이드다 보니까 저기로 시작해서는 페이의 가운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라잉 패턴으로 쳐야 페이드지도 그냥 치면 자꾸 왼쪽 감긴다. 네. 또 왼쪽 감겨버리면 저기 펜스 넘어갈 수 있어. 네. 생각보다 지금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저게 심했을 때 보통 우측으로 터지는 이제 그런 공이 나왔거든요. 몸 밸런스하고 손하고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네. 이번에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때렸기 때문에 우측으로 팍 터진 거거든. 네. 근데 공이 나쁘진 않았어. 네. 근데 이게 지난번처럼 바람 많이 불 때는 오른쪽으로 밀려버린다고. 네. 아, 정말 파이어2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어, 뭐야. 너 맨날 왜 2홀만 오면 나랑 그런 똑같은 데 있어? 어? 왜 2홀만 오면, 오, 이번에 나보다 2m 앞섰네. 좋아요. 자. 저기 핀 오른쪽에 약간 조그만 선인장 보면 저절로 흘러서 그린 쪽으로 불러갈 것 같아요. 삼촌이 알려주신 플라이로 지금. 공을 얹어준다는 느낌. 공을 막 팍 팬다는 느낌이 아니라. 민수가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튀어나간다. 공을 좀 가운데로 출발시키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네. 딱 뒤에서 볼 때는 완전히 막 우측으로 죽는 그런 느낌으로 튀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밀어치는 거야. 옛날에 훅이 났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정면으로 끌어 뻗는 샷을 좀 해야 돼. 네네. 너무 밀어치지 말고. 네. 저도 지금 거리가 비슷하게 남았는데 투혼 공략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절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좀 100m를 남기는 편인데 앞에 장애물이 특별히 없고 핀도 어려운데 꽂혀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로 5번 아이언으로 편하게 치겠습니다. 흉골 스윙. 그냥 가운데로 쭉 날아가고 있죠. 전혀 너무 없이 잘 갔습니다. 그린 앞쪽과 뒤쪽이 폭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짧게 치면 굴러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70m를 다 쳐야 되는데 느낌적으로 보내줄게 하면 그림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고 핀보다 한 1-2m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스핀으로 그린을 지켰습니다. 자, 민수는 다쳤어요. 다만 이제 결과는 좋은데 전에 이제 훅 때문에 고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민수가 그런 거야. 터치를 할 때 좀 불안하잖아. 네. 그럼 바깥으로 빼면 돼. 네. 오늘 연습장에서 하루 종일 연습했던 그래. 바깥쪽으로
대신에 그 웨지가 60도에서 58도로 바뀌었으니까 더 나가. 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소프트하게 쳐야 돼. 네. 40m. 나이스. 오, 잘 떨어졌어. 핀 앞에 1m쯤 떨어져서 지금 한 2m 굴렀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약간 뒷땅성. 네. 그치? 네. 근데 그나마 밖으로 빼서. 밖으로 빼서 더 괜찮아. 잘해봐. 네. 오케이. 뭐, 수석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앞쪽에 떨어져서 약간 굴렀는데요. 지금 하나, 8걸음이에요. 근데 이제 내리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4걸음 정도만 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홀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급경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든 붙인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민수 공 있는 데가 지금 뿅점 라인이고 경사가 급격하기 때문에 40cm 정도 제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고, 퍼팅을 잘하는 방법은요, 진짜 넣겠다고 덤벼야 돼요. 넣겠다고 덤벼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게, 넣겠다고 생각할 때 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각이 확 오르기 전까지는 안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측으로 8걸음이지만 거의 4걸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톡 되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아웃에서 인, 인스핀. 야, 이건 거의 톡 돼야 되겠는데. 와, 진짜 톡 됐는데도 다 가는 거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웃으로 빼서 인으로. 자, 이렇게 해서 파세이브를 했고요. 정말 어려운 그린이었습니다. 이제 민수 프로의 퍼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붙였죠. 뭐 경치가 끝내줍니다. 뒤에 보이는 산이 마운틴 찰스턴이라는 산입니다. 마운틴 찰스턴. 그리고 눈이 쌓인 데에는 이제 또 스노우 마운틴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3촌 퍼트를 보니까 훨씬 더 내리막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살살 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찍을 때 보면 경사 어마어마해, 민수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치면 저 밑에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네. 너무 살살 쳤다. 나이스 파. 자, 이렇게 해서 옥선생 파, 그 다음에 서민수 프로 파로 3번 홀을 마무리했습니다.